반갑습니다. 칼 만나는 TV입니다. 오늘도 하루 장사를 마쳤습니다. 마치고 오늘은 전어가 딱 11마리 남아서 요래 딱 랩에 싸놨습니다. 전어 참 이거 요즘 전어가 대세죠. 참 이 전어라는 게 웃깁니다.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맛없는 전어가 들어왔는데도 단가가 굉장히 비쌌습니다. 비싸고 뭐 이제 10개를 시켰는데 2개가 잘려서 들어왔죠. 전어가 귀해서.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올해 들어서 가장 좋은 전어가 들어왔습니다. 가장 맛있는 전어. 그런데 가격은 또 확 내려갔습니다. 어제보다 한 3-4천원 내려갔습니다. 참 이 전어라는 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화로랑 다르게 원물이 맛있고 원물이 좋은 그 기준으로 가격이 이제 매겨지는 게 아니고 하루 잡히는 그 물량에 따라 가격이 매기지기 때문에 맛이 있든 없든 가격 차이는 그 맛 때문에 가격이 좌우하는 그런 고기가 아닙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영상을 하나 찍을 거는 뭐 오늘 우리 집에 맛있는 전어가 들어왔으면 이 주위의 횟집에는 거의 맛있는 전어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 경쟁에서 승부는 뭐냐면 가성비죠. 뭐 양을 얼만큼 주냐, 그다음 한 접시 어떤 가격으로 파느냐, 그런 이제 또 거기에서 또 승부가 나겠죠. 그다음 이제 그 승부 다음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칼맛이라 생각하거든요. 보통 뭐 맛있는 전어는 어떻게 썰어도 다 맛있습니다. 하지만 또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면서 먹는 그런 또 맛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전어를 제가 나가는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진짜 별거 아닙니다.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손님들이 또 어느 정도 만족도 하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뭐 처음 장사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조금 이렇게 비슷하게 나가면 그냥 막 썰어 나가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. 그렇다고 막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건 아닙니다.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막 이쁘게 놓고 막 굉장히 전어 써는 방법이 많습니다. 하지만 그 방법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. 그런 방법은 시장이나 뭐 이런 막 썰어 했지. 그 다음은 저희 같이 이런 바쁜 횟집에서는 좀 맞지 않는 방법이죠. 요게 11마리인데, 11마리를 저희 횟집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에 전어 주문을 받을 때 새꼬시로 드릴까요? 아니면 포로 이제 뼈를 추려서 드릴까요? 물어봅니다. 그러면 보통 이제 손님들이 두 가지 다 드시고 싶은 손님들은 반반으로 해달라 하거든요. 그럼 이제 제가 반반 기준으로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. 일단 포를 떠야 되겠죠.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한 장 한 장 놓을 때는 이거를 절단시키는데 아닐 때는 이걸 절단시키지 않습니다. 한 장 한 장 놓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리죠. 바쁜 시간대는 그렇게 한 장 한 장 놓는 게 안 되기 때문에 두 마리 11마리밖에 없어서 마리수 계산을 잘 해야 되겠죠. 자, 마리 두 마리 이렇게 네 마리는 포를 뜨고 그다음 두 마리 두 마리 세 꼬시 그다음 이렇게 세 마리를 세 꼬시를 쓰겠습니다. 그다음 한 마리는 마지막에 시간이 조금 남을 때 서비스로 나가듯이 제가 뭐 껍데기 요것도 한 번씩 시간 남을 때는 이렇게 나가거든요. 껍데기를 벗겨놓고 보통 뭐 전어라 하면 새 꼬시 그 다음 포 뜨는 거는 그냥 뭐 길쭉길쭉하게 다 썰어버리죠. 아니면 뼈만 중앙에 딱 추린 다음에 정말 특별한 방법은 아닌데 손님들이 좋아하십니다. 뭐 설명드린다고 이렇지 이 한 접시 썼는데 뭐 한 2-3분이면 썹니다.
이렇게 하면 처음에 요거는 요래 큰 전화 이제 보던 거는 그냥 우리 새 곳이 쓰듯이 이렇게 썰어냅니다. 그럼 굉장히 짧게 나오죠. 뼈를 추린 전화인데도 이제 짧게 나옵니다. 요게 딱 붙어서 이렇게 짧게 나옵니다. 그 다음은 이제 국수처럼 길게 집에서도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. 뭐 도시락에 썰어놔도 도시락에 그냥 막 썰어나가도 이렇게 차이나게 썰면 드시는 분들이 아십니다. 아 이렇게 차이나게 썰었구나 하면서. 그 다음 이제 요래 조금 큰 전어는 사이즈가 큰 전어는 저는 짧게 각을 짧게 두고 굉장히 짧게 다지듯이 씁니다. 이게 굉장히 짧게 나오죠. 지금 뭐 칼이 오늘 장사 마치는 시간이라고 뭐 핑계를 대자면 칼이 지금 엉망입니다. 하나도 안 듭니다. 그 다음 이제 길게 요래 조금 뭐 우리가 전어를 뭐 이제 같은 전어를 시키더라도 크기가 다양하게 들어오죠. 요런 전어는 제가 길게 씁니다. 요렇게 이제 굉장히 뭐 길게 나오죠. 전어 자체가 길이 자체가 완전 이제 새 꽃이라도 다릅니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썰고 그 다음 이제 새 꽃이 한 가지 더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그냥 요것도 근데 너무 굵게 썰면 뼈가 억세거든요. 굉장히 최대한 얇게 해서 이렇게 썰어줍니다. 똑같은 거죠. 똑같은데 이렇게 썰어 놔 버리면 드시는 손님이 아시거든요. 특히 뭐 전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전어만 다 시키기 때문에 보통 전어를 조금 한번 먹어볼까 하시는 분들은 모듬에 섞어 달라고 하시고 정말 전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어만 시키시거든요.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다섯 가지가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. 이게 그냥 이게 지금 막 썬 회입니다. 막 썰은 회라도 종류가 다섯 가지가 이제 들어간 거죠. 우리가 모양을 안 냈어도. 여기에서 이제 시간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요거를 이제 이렇게 딱 한 마리만 딱 위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딱 썰어 나가면 정말 작은 차이입니다. 작은 차이지만 보시면 뭐 국수처럼 길게 썬 뼈를 추려서 국수처럼 길게 썬 거와 그 다음 이제 새 꼬시도 짧게 굉장히 뼈를 다지듯이 썬 거 그 다음 이제 뼈는 추렸는데 짧게 좀 굵직굵직하게 썬 거와 그 다음 이제 굉장히 새 꼬시인데 길다랗게 썬 거죠. 그 다음 요거는 이제 듬성듬성 요래서 썰어서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
이렇게 딱 썰어 나가면 아마 손님들이 만족하실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작은 차인데 이렇게 지금 뭐 다 운전 때문에 힘드시기 때문에 앞으로 아직은 저희 가게는 영향이 없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이런 작은 차이로 손님을 만족시키면 그래도 조금 더 힘이 나지 않을까. 그래서 한번 오늘 이런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